에스파는 바로 뜬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팬덤 안에서 얘기, 그러니까 음원은 되게 잘 됐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결국 팬덤에서 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정말 순식간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브랜딩이든 인터랙션이든 시간을 좀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뉴진스가 또 한번 만든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추럴한 어떤 자연스러운 세계관 모르겠고 그냥 되게 대중적인 팝을 만들면 다 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파가 4년차에 아마게돈을 냈을 때는 아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었구나. 결국에 미국 진출을 하고 막 콘서트 티켓 판매 이런 게 조금 메이저한 매출 비중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포린 김지호 에디터입니다. 포린 더 스트릿, 케이팝 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우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MIFM이라는 브랜드로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리서치와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키워드가 있을까요? 전 세계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음반 판매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케이팝이고 한국 시장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6위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IFPI라고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성과를 해 바꿔 말하면 돈을 많이 번 아티스트가 누구냐 10위를 꼽았을 때 거기에 케이팝 아티스트가 적어도 한 4팀 정도는 들어가 있다. 그럼 왜 케이팝이 약간 좀 전 세계에서 유의미한 어떤 음반 판매랑 성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하고 비교를 하면 비슷한데 넷플릭스라 라든가 OTT가 되게 좀 일상화되면서 누가 극장에 가냐, 극장 이제 끝났냐. 음악은 그 얘기가 이미 2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음반이 안 팔리는 상황에서 K-POP은 어쨌든 음반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글로벌 음악 산업의 주체들의 관점에서는 아 이건 팬베이스로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팬들이 음반으로 음악을 안 들어도 음반을 어쨌든 사는구나. 어쨌든 앨범을 파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케이팝. 비즈니스 관점에서 케이팝이 약간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게 좀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7년 계약. 그 두 개의 구조에서 케이팝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 연습생이라는 거랑 7년 계약이라는 게 왜 그렇게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나요? 7년 계약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제도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2009년에 도망친기 노예 계약이라는 그 이슈가 엄청 터지면서 정부에서 그 둘을 조정하는 과정에 7년 표준 계약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7년이라는 그 제약 기간, 제약 조건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7년 안에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아티스트든 회사 데뷔를 한다.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뭐 EP를 내고 싱글을 내고 한 3년, 4년 차 됐을 때 뭐 단독 콘서트를 하고 5년 됐을 때 해외에 나가서 뭐 해외 활동을 하고 K-POP 아티스트라면 이렇게 가지. 뭐 이런 플랜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7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7년 재계약한 팀들 있잖아요. 트와이스나 뭐 NCT나 뭐 BTS도 재계약을 하는 팀들은 어쨌든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면 약간 글로벌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팀의 같은 경우는 재계약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얘네 되게 잘하는데 인기 있는데 왜 재계약 안 하고 왜 팀 해산하고 이러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 다른 일도 있겠지만 그냥 완전 시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K-POP이라는 비즈니스가 고비용 고효율의 비즈니스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돌 팀 하나 만드는데 50억 정도가 들어간다. 최소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데뷔를 한다. 이러면 그러면 BP 맞추는데 50억의 BP를 근데 이건 7년으로 잡혀있어. 제한돼 있어. 그럼 7년 안에 50억을 어떻게 뽑아내지? 이런 구조에서 음원, 음반, 콘서트, 광고, 그 다음에 굿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한 미션이 된 거. 근데 혹시 막 그 7년 주기에서 뭐 몇 년 차에는 뭘 해야 될까 있을 텐데 그 가설에서 만약에 좀 벗어났어요. 뭐 조금 되게 빨리 떴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이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를 매니징하는 팀 세팅일 거예요. 근데 데뷔하자마자 정말 1위를 찍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매일 야근하고 매일 이슈가 터지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오히려 굉장한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 정말 적당한 플랜대로 움직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인데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은 팀들이 보이긴 해요. BTS도 그렇고 트와이스는 쭉 쌓아 올렸으니까 트와이스도 되게 좋은 사례고 사실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전 에스파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되게 롱런할 수 있는 포텐이 있다. 트리플 S 같은 팀도 아 이제 정말 눈에 띈다. 그 두 팀이 좀 장기적으로 롱런할 것 같다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